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네, 간밤 제롬 파월 덕분에 뉴욕 증시 크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디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조짐이 우리 시장에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나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플레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아, 유럽에서 유럽 중앙은행 포럼이 진행이 됐었죠. 해당 자리에 제롬 파월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노동시장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 균형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에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강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적절하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는데요. 너무 빨리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수 있고 또 너무 늦게 인하하면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양방향 위험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초과 수요 해소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고 보고 고용 지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간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 발표가 됐죠.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일 고용 건수는 814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월 중에 나왔던 신규 채용 건수 같은 경우는 22만 1천 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채용 가능 일자리가 이로써 814만 개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같이 작용했던 부분은 바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해고도 동시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고자 같은 경우도 5월 중에는 전달보다 11만 명 정도 증가해서 165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졸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냉각 여부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추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나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은 정책 이반자들이 최근 기대를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돼서 나름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 정도면은 충분히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에 투표율이 69%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아직도 중요한 고용지표가 더 남은 만큼 이번 주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밤 있었던 주인공의 이야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되겠죠. 10% 두 자릿수 이상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 어느 정도 차를 팔았는지에 대한 수치가 공개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분기 생산량 같은 경우는 41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인도량은 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44만 3천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출하 대수는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44만 대를 넘겼는데 이게 지난해 2분기보다는 4.8% 정도 줄어든 규모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재 테슬라가 차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출하량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8.5% 줄었지만 매출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평균 판매가가 떨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는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지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 판매 대수가 확인이 됐지만 2분기의 실적과 관련돼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는 17일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로보택시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웨드부시 전문가가
같은 경우는 이번 로보택시 대의를 중심으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전날에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도 판매 대수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전기차 출하 대수가 42만 대로 확인이 됐는데 다행히도 테슬라가 더 많이 판매를 하면서 세계 전기차 1위 자리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분기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간밤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7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어제 홀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프랑스에서 지금 단독점과 관련된 조사의 칼날을 엔비디아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AI 칩을 글로벌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프랑스의 이야기인데 이 프랑스의 단독점과 관련된 가진금 엔비디아도 최대 10% 매출을 10%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이 세계 GPU의 92%가 엔비디아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국가 간의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옥죄고 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AI 경쟁 보고서를 통해서 가속 컴퓨팅에 필수적인 GPU에 들어가는 이 엔비디아의 쿠다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상당히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엔비디아는 이미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지난 2월에 다양한 국가의 경쟁 당국이 본인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시장은 놀란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그리고 또 영국의 규제 기관 또한 단독점과 관련돼서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옥죄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 생태계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각국의 정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방향성도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6만 1000달러 선의 지지 라인은 잘 지켜줬는데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에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소니가 이번에 하나의 플랫폼을 인수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런칭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거래소의 이름은 S블록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는 모두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소니가 새로 출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좀 유의미한 거래량과 함께 암호화폐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